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요. 오늘은 좀 훈훈한 소식을 좀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담의 아이콘 이명웅이요. 이번에는요. 장애인 축구단에게 트레이닝복을 선물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축구단에게 축구화를 선물해서 이 장애인 축구단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장애인 축구단이 어디냐면요. 부산 내병변 축구대표팀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요. 지난 4월이죠. 백골부대 전우이자 친구인 김동은 부산장애인축구협회 이사가 이 대표팀 내성마비 축구팀의 코치예요. 이명웅 팬카페에 글을 올려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난 4월에 축구화 선물한 것을 알려지게 됐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구화를 선물했고 이명웅이 선물한 축구화를 신고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본주컵 전국 내성마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명웅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내병변 축구대표팀에게 가치의 가치를 실현시킬 첫 번째 경기장에서 함께 뛴다는 의미로 축구화를 선물하려 합니다. 자신의 정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한 치수 업 시켜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덕후인 이명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화는요 좀 커야 돼요. 자기 사이즈보다. 왜냐? 두터운 양말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치수 업 시켜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명웅 얘기에 역시 이명웅은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덕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보도가 나간 거예요. 자 볼게요. 이명웅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화를 선물해서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데요. 자 볼게요. 이렇게 축구화를 선물했는데 자 이런 같은 모습이고요. 자 볼게요.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이렇게 비밀로 하랬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글을 팬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친구가 김동훈이라는 친구가 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 사연은 이런 거예요. 지난해 12월 25일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함께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김동훈은 친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축구화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고 우리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서 글을 올린다라고 지난 4월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내성마비 축구대표 축구선수들에게 이번에는 이제 트레이닝복을 이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동훈 씨가 자 백골부대 전우이자 이제 친구예요. 부산장애인축구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김동훈 씨가 팬카페에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군 생활 중에 영웅이와 대화 속에서 항상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서로 입대 전 대상자를 가르쳤던 경험하고 그리고 전역 후에 이 진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행이 더욱 진심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즉흥적으로 자기가 스타가 됐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뉴스 보도를 위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군대 생활 전서부터 전역 후에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가 기부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명웅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훈은 이 글 속에서요. 예나 지금이나 이명웅은 따뜻한 성품과 타인을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깊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올 3월에 이명웅이 추구하는 가치의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인 축구화를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첫 번째 응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쓰면서요. 자, 보도록 할게요. 김동훈 씨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팬카페에. 영웅이의 따뜻한 마음이 불어온 봄 내음처럼 이번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어떻게 진한 향기로 메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번 선행을 비밀로 하기에는 입이 간질간질했다라고 웃음을 안기게 했어요. 이렇게 글을 올려서 지난 4월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보도록 하. 이 축구화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명웅이 또다시 이 부산 내병변 축구대표팀에게 추리닝을 선물해서 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산 내병변 장애인 축구팀 이명웅 전국대회 우승 가자 가자 라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서 아, 이 팀이 또 이 정기를 받아서요 또다시 우승을 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는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다. 이명웅 군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역 후에도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친구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명웅의 인성이에요. 이명웅은요 그리고 영웅시대는요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은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도 해요.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 팬덤의 저변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웅이 이렇게 또다시 오늘 아침에 미담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청년이다. 아름다운 아티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이명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명웅이다. 정말입니다. 이명웅은요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치유하고 힐링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사회적 치유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이명웅이다. 최근에는요 이명웅이 정치권에서도 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명웅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명웅이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지난 4월에 이렇게 나왔던 부산의 내병변 축구대표팀에게 축구화를 선물한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이렇게 선물을 해서 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부산 내병변 축구대표팀이요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요 2연승 지난해가 아니죠. 이제 지난 3월인가요? 어쨌든 이 다시 한번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명웅이 응원하는 부산 내병역 축구대표팀을 영웅시대 모두가 함께 응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이 대표팀이요 부산 대표팀이 또다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훈훈한 소식 정리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